샬롬, Breathing Underwater 14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12단계 중 마지막인 12번째 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 12번째 단계는 다음 주까지 두 주에 걸쳐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2번째 단계만 다루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로얼 신부의 후기도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밟아온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지난 11개 단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이 Breathing Underwater죠. 인생에 밀려온 물. 파도에 맞닥뜨릴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물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소망해 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얼 신부는 자신이 빠진 위험을 인정하고 자신이 입은 상처를 인정하며 그 위험 속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이 아닌 더큰 능력이 있으신 분, 더큰 관계를 가지신 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Breathing Underwater라고 하죠. 그리고 단계를 잘 살펴보면 누구나 혼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일반론을, 그리고 그것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lcoholic Anonymous의 12단계가 영적인 삶의 성장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로얼 신부는 이 12단계가 자기 개발이나 개인적인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단계가 향하는 길이 자기 자신으로만 향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길 잃은 양 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능력이든 권위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세상을, 온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함께 나누는 마지막 12번째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단계는 12단계를 통해 영적인 각성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다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든 경우에 우리가 받은 원칙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할 때 보면 혼자만 책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익힌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더 실력이 느는 경험이 있죠. 영적인 능력과 물질적 능력의 차이는 영적인 능력은 그것을 사용할 때에만 성장하지만 물질적인 능력은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치유라는 경험이 영적인 선물인 이유는 그 치유를 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의 치유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의 바람, 마음은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얼 신부가 강조하는 것은 또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목회를 따라 치유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이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치유란 마치 호흡과도 같습니다. 숨을 쉰 만큼 또 내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가지 표현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내 자아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 테트라그라마톤에 있는 내 자아를 사용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으로 쉬고 내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 부를 수 없는 것, 오직 무성음으로 숨을 내뱉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라하, 생명을 주시는 숨,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얼 신부의 말을 빌려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삶의 실존, 그 안에 흘러가는 가장 깊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순환입니다. 이것이 온 창조 세계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순환, 곧 내재하며 분출하는 순환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모든 실존의 모양인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Breathing Underwater를 나누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오디오로 듣고 있죠. 사실 이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 배움을 실천할 때에야 완성이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방식, 창조 세계와의 관계 방식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브리딩 언더워터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받은 만큼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웠다고 하면 어떤 만족감이 있겠지만 그저 머리에만 한번 집어넣고 잠을 자버린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없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까지 배운다 하더라도 그걸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배움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물속에 들어간 채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들어가 버린 스스로를 깨달았다면 거기에서도 삶을 살아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로울 신부가 인용한 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12번째 잔계, 그첫 번째 묵상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웨일즈 출신의 시인인 딜런 토마스의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이라고 하는 1952년도의 시인데요. 이 한글본은 노진희 선생님의 번역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좋은 밤 속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세요. 노년은 날이 저물수록 불타고 포효해야 하니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분노하세요. 지혜로운 자들은 마지막엔 어둠이 당연함을 알게 되어도 자기만의 언어로 번개 한번못 찍어봤기에 저 좋은 밤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파도가 지나간 후 쇠약한 자신의 지난 날들이 푸른 바닷가에서 춤을 췄다면 얼마나 빛났을지 슬퍼하며 착한 자들도 꺼져가는 빛에 맞서 분노하고 분노해요. 달아나는 태양을 붙잡아 노래했던 격정적인 자들도 뒤늦게야 그들이 지는 태양의 비통해 했음을 깨닫고 저 좋은 밤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않아요. 죽음을 앞둔 위독한 자들도 눈이 멀어 있지만 멀어버린 두 눈도 유성처럼 타오르고 기뻐할 수 있겠다 싶어 꺼져가는 빛에 맞서 분노하고 분노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당신도 그 슬픈 고지에서 제발 모진 눈물로 당장 저를 욕하고 축복해줘요. 저 좋은 밤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세요. 꺼져가는 빛에 맞서 분노하고 분노하세요. 이 시는 자신의 눈앞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쓴 시입니다. 죽음을 어두운 밤에 비유하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며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격렬하게 투쟁하고 맞서야 한다는 것, 마지막까지 생명을 붙잡을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분노하세요라는 시인의 선언은 지금 죽음과도 같은 물속에 있으면서 삶을 살려고 마지막까지 바둥거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선언으로 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 존재의 양식을 실존을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두려워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분노하듯이 또 평생을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착한 자들마저도 죽음으로 인해 더 많은 선행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 아쉬움으로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거칠고 격정적이며 모험을 즐기는 이들도 또 죽음을 앞둔 사람들마저도 죽음에 순순하게 굴복하지 않죠. 분노하고 분노하라는 것은 로얼 신부의 말을 빌리면 결국 물속에서도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것, 그 숨을 쉴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만큼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순순히 저 좋은 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알게 된 것에만 머물고 그저 안으로만, 거저 받은 대로만 살다가 거저 주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문제를 알았다 하는 데에만 편안함을 느끼며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 스스로 숨을 쉴수 있음을, 물 아래에서조차 숨을 쉴수 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어 봅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